국어가 어느 때가 재밌냐면 고려가요의 그 야한 썰들 시냇물하고 시냇물하고 그 자연 친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시냇물 약간 이런 시냇물을 뭐 뭘로 비유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모의고사 보면 고전시가만 틀려 이게 여러분들 한계죠 오랜만에 이상한 얼굴로 찾아왔는데 제일 싫은 과목 사실상 이제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외대부였지만 공부 잘한 그 유수의 친구들도 시험 기간 되면 죽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이 환생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물리학 비더베스트 여러분들 인강들을 때 졸려 인정? 그만큼 시험과 결부돼 있는 우리나라의 공부 스트레스만 산더미예요 제일 싫은 과목 학교에서 공부하기 가장 싫은 과목 1위 이것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Let's get it 와 진로 벌써 철학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진로가 개꿀이야 왠 줄 알아 여러분들 일단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교과서 받자마자 바로 버려 왜 선생님이 교과서 진도로 안 나가 굳이 진도 나갈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에 시수도 별로 안 된 진로 주제가 뭐가 있느냐 MBTI 검사하기 인정 가끔 가다가 약간 기술과 가정하고 겹치면 성교육까지도 가능해 진로 그 수업 자체도 개꿀인데 무조건 매우 낮은 매우 높음으로 난사하고 하잖아 바로 진로 선생님이 상담 요청해요 소시오패스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꿀 빨려고 하지 마세요 철학? 사실은 저는 좋아해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철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꿀 과목이었어요 다 외우면 되거든 이런 문사철의 단점이 뭐냐면 손목이 끊어져 인정? 너무 팔 아파 두 장, 세 장, 네 장 쓰고 나면 손목 여러분 터널 증후군이 남아버려 그게 좀 빡치긴 합니다 이게 딱 대학 가시면 느껴요 그래서 일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철학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여러분들 미술은 진짜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미술 시간에 내가 진짜 힘든 게 뭐였냐면 이게 사물함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사물함이 책 넣을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그 미술 용품들 짜글짜글한 미술 용품들 매번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들고 가야 돼서 중학교 때 내가 그 생각이 나네 이게 요즘 꿈에서도 계속 나와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게 사실은 역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미술이 극악이었어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원큐야 차이가 너무 심해 어떤 애는 피카소거든 근데 어떤 애 그림 보면은 와 졸라맨이 환생했어 색깔 갖고 온 건 신촌에서 여러분들 5만원 10만원도 받을 기세인데 실제 로 그림 그린 거 본다? 내 동생 유치원생만 못해 미술이 그런 감성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역사 와 역사 같은 경우가 근데 갈려 피식대학의 정광용생 같은 포스면은 역사 시간에 자는 게 개꿀이야 바로 윤리와 똑같아져 근데 역사 시간에 썰 진짜 재밌게 푸는 분들 약간 이지영쌤 이다리쌤 이런 분들 감성이 오잖아 역사가 그거보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 사람들의 히스토리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건 지증왕의 주요 부위가 길었다는 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인정? 신라에서 그것만 기억남아 그런 자극적인 부분만 기억이 남는다 그게 약간 좀 마이너스 포인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싫지 않았다 여러분들 성적인 거에 바로 눈을 크게 떠버리는 약간 이런 감성 저는 역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술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2외국어 vs 체육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제2외국어의 반영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절대평가로 변화됐다는 거 일단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아니면 도야 왜냐면 제2외국어 듣는 애 중에 70-80%가 자 왜? 제2외국어까지 내신을 챙긴다? 이런 애들은 거의 드물어요 나한테 제2외국어가 중요한 외교관 준비 이런 포스로 세택을 적는 감성이 아니면 제2외국어 힘들다 약간 그렇다는 거 뭐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체육 못 참지 이걸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 시간만 기다리잖아 체육 시간 중에 역겨운 건 딱 하나야 친구의 땀냄새 일단 자기가 땀냄새 나는 줄 몰라 왜? 자기 곁털을 맞는다? 이거 드물거든 사실 그것만 없으면 체육이 가장 개꿀이다 체육 시간 진짜 다 재밌었던 것 같아 체육 가끔 개빡치는 게 교과서 들고 와서 이론 수업한다 이거보다 빡칠 데가 없는데 일단 제2외국어 가겠습니다 이건 닥전이지요. 네, 이거는 한문은 진짜 재밌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다쿠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도 한문으로 못 적으면서 무슨 한문 타령입니까? 인정하시죠? 한국말로 제대로 얘기하시고 사인이나 하세요. 근데 이제 한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워딩 중에 외래어뿐만이 아니라 한문으로 형성된 단어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이 뭔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지만 요즘은 급수따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저 때만 하더라도 한문 몇 등급 이런 게 스펙이 되고 취업할 때 스펙이 되고 대학교 진행할 때 스펙이 되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물타기가 약간 안 되고 있는 그런 감성 음악 와 음악 시간에 여러분들 국룰이 뭐냐면 한 명씩 노래를 시켜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 걔가 자기는 무조건 노래를 잘 분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뜸을 들이다가 얘한테 빗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 음악이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변수가 좀 있어 다른 애들 음악 듣는 게 재밌고 뭐 음악의 역사 영상 볼 때 뒤에서 많이 졸잖아 음악 개꿀이죠 저는 한문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와 문법 일단은 고2나 고2 같은 경우도 따로 논술 이런 거 있지 않은 이상 독서를 따로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거 떼오던가 아니면 고3 선배들 수특으로 수업하던가 사실 교과서 바탕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리고 독서 수업 보면은 어떻게 선생님이 독서 수업하는 개념이 시험 때 활용되는지 가장 모르는 과목 시험하고 괴리감이 너무 커 그래서 종종 독서 시간에 그냥 필독도서 읽게끔 해줬거든요 그때만큼 개꿀이 없어 이제 책 읽으면서 한쪽 읽는 척하면서 친구하고 쪽지 주고받는 그런 감성 독서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감흥이 오는 게 없었다 싫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는 진짜 느낌이 있어. 이것도 근데 선생님 바이 선생님이야. 사회 선생님이 대부분 약간 피식대학 전광용 쓸 가능성이 높고, 사회 같은 거 얘기할 때 썰 풀지 개재밌지. 이렇게 약간 썰 풀면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회만큼 또 개꿀이 없어.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중간중간 비트코인 얘기 꺼내고 비탄력적 탄력적 얘기할 때 쌀롱사 얘기 꺼내고 개꿀입니다. 재밌는 분들은 개꿀인데 약간 이런 분들 있어. 사회 식적다가 어? 뭐였지? 본인도 가르치는 개념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 왜냐면 대부분 사회쌤들이 어떤 직책을 더 맡아. 인성창의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3학년 교과 부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쌤만 유독 그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더 맡아. 그리고 윤리 같은 거 5개념 나면은 그 선생님 또 날아가거든. 그래서 사회가 약간 복불복인 과목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저는 외대고쌤들 재밌었기 때문에 일단 독서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왔다. 보건은 여러분들 소변검사 못 참지. 에 여러분들 보건은 둘 중에 하나야. 성경배터 아니면 소변검사. 첫 번째 소변검사. 무슨 리트머스 종인지 뭔지 하나 들고 와. 이게 여러분들 분기당 한 번씩 하거든. 소변을 그렇게 많이 싸본 적도 처음이야. 보통 1교시부터 들이닥쳐. 분명히 오늘 소변 싼다고 안 했거든. 오늘 시간이 변경돼서 오늘 소변검사 있다 보건 선생님 들어오신다 했는데 보건 선생님이 너무 아리따워. 애들 어떻게 되냐. 체육시간에 일부러 다리를 걸어요. 이런 애들 꼭 있다. 일부러 무릎에 타박상을 질러. 그래서 보건 선생님한테 시전 아 진짜 있어. 소변 검사할 때 또 국룰이 뭐냐면 화장실에서 소변도 안 나오는데 누워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엉덩이 싹걷기 갈긴 애도 있어. 그러면 그 소변이 어떻게 되겠어. 종이컵은 하늘 위로. 그러면서 소변이 여러분 내 하반신에 와 그때 멱살 잡을 뻔했어. 물론 싸우면 지지만 이거 여자분들 이거 공감 못하실 거야.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안전빵으로 남자들도 들어가서 싸긴 하는데 저는 소변검사는 저는 뭐 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소변 느낌이 있어서 뭐하냐. 아무튼 그렇고 야 과학도 진짜 개박해야. 실험이 진짜 재밌는데 과학은 실험 못 잡아. 기쁠시군요. 진짜 화학 같은 거 막 불 같은 거 실험하고 예전에 과학학원 다녔을 때는 해부하고 실험이 진국이야 과학은. 근데 대학 오면 실험이 죽고 싶어. 이거 대학생들 인정할 텐데 제 동기 이과 친구들은 맨날 레포트 제출하고 실험하고 실험 전 레포트 실험 중 레포트 실험 후 레포트. 그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바로 반수 바로 고투 메가패스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인정? 우리 공대 친구들 설문조사 해봤잖아. 그때 메가패스를 가장 많이 끊어. 그 실험으로 지쳐요. 코로나인데 왜 날 학교로 부르지? 약간 이런 감정. 그래서 과학이 있게 중고등학교 메타하고 대학교 메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뭘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건이 앞살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가정을 못 이겨. 진짜 여러분들 학교에서 틀어주는 영상 시청률 1위 성교육 장면. 특히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면은 진짜 그 장면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로 심지어 화질도 안 좋거든? 거의 무슨 2000년대 초반 화질. 구성애 선생님도 데뷔를 안 했을 때 그 시절 그 영상을 갖고 오지만 누구보다도 남학생들이 뒤에서 서서 보는 스탠딩 책상까지 나가서 잠을 안 자려고 하고 그 전날에 안경 도수를 바꿔가지고 그 작은 화면을 뚫어져서 보는 성교육이 미쳤어요. 예, 이 성교육이라는 게 내가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남들이 또 얘기하면 약간 귀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건축 감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전기 통하는 거 병렬 연결 직영역 그러니까 비용감 들어오고 이런 거 봤을 때 신기하다. 약간 중학교 때 그 생각도 있었어. 근데 가정이 못 참아. 가정이 못 참고 그 부끄부끄하면서 나는 약간 안 부끄러운 척하면서 약간 친구들 뱀 눈으로 눈치 보면서 가정 시간이 조금 더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 감성. 예, 이런 느낌. 그리고 가정쌤 분들이 그 뭐랄까? 능글맞으셔. 예. 이미 애들 반응을 다 예상하고 성적 워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툭 쓱 빨려 들어가는 거야. 웬만한 사회쌤들 썰보다 재밌죠. 그리고 애초에 가정 때는 자는 애들이 거의 없어. 가정 때 자잖아? 그 친구는 차라리 자퇴가 빨라. 가정 시간 때 자면 다른 시간 때 무조건 자는 거야. 인정? 매스매틱스는 조금 여러분 이거는 수학에서 가장 언제 포기하냐면 첫 번째 공간이 중학교의 문자화 시기야. 왜 수학 수학에 영어가 있지? 오킹TV에 유명한 문장이 있었죠. 수학이 아니라 영모수학이다. X가 왜 나오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왜 나오지? 수학적 기호에 영어가 들어가 있다. 이건 어떤? 작당무량이 있는 거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다. 수학 자체 학문을 부정하는 시기. 바로 중학교 1학년. 두 번째 마이너스 뺄셈 그런 것도 있어. 초반에 수학 배울 때 0을 돌파하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 그러면서 우변 좌변으로 약간 옮길 때가 진짜 힘들어. 그때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이제 개 많이 틀려. 그걸 어느 정도 극복했다? 중3 때 원, 삼각형, 외분점, 내분점 죽고 싶어. 왜? 그런 개념을 본 적이 없어. 우리가 봤던 삼각형이 뭐가 있어? 피자밖에 없어. 현실에선 피자밖에 안 보는데 갑자기 내분점이 왜 있고 외분점이 왜 있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도형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원 그리기 연습이 나고 있고 드르륵 연습하고 있고 그게 기하의 끝. 그러고 이제 기아를 버리죠. 고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때는 뭐 뭐겠습니까? 확통이 되는 거죠. 확통 좀 쉬워 보이는데 뭐 어차피 상위 15개 대학 이과 안 간단 마인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확통이 간단 마인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 개 썰립니다. 급차 빡 벌어지고 수학 가겠습니다.
아, 어떤 과목이 될지 모르겠다. 명승부다. 아, 이게 여기서 나와? 와, 영어가 또 케바케야. 영어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자는 거 아니면 그냥 영어는 대부분 자. 왜? 뭔 말인지 몰라. 그냥 뭔 말인지 몰라. 관계사? 뭔 슈발 개소리야. 전치사? 뭔 슈발 개소리야. 듣자마자 왜 내가 저걸 배워야 돼? 매국노 드립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영리하게 생각하면 영어가 최저 맞추기 가장 쉬운 과목이야.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는 모르고 에? 수업을 일단 듣질 않습니다. 이러면 중학교 때 문법 다 날아가잖아? 고등학교 때 답이 없어. 문장을 못 읽고 기본적으로 단어를 몰라.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부러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더 긴 지문 계속 안 끊겨. comma, which, 계속 분사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마탱이가 나가지 영어는. 그래서 영어가 진짜 뭐 아닌 볼 것 같아. 영어를 재밌게 알려준 선생님? 이런 선생님 계셨어. 제가 썰 때도 풀었지만 전효성 씨가 있었던 그룹 뭐지? 그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뭘 over, over.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접속 부사송을 만들어서 수행평가 있었는데 세특 적히고 학종에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 선생님 신고하려고 그랬어. 자, 국어 봅시다. 국어가 어느 때가 재밌냐면 문학에서 썰 풀어줄 때. 또 여러분들 생각나죠? 고려가요의 그 야한 썰들. 약간 이때 가장 집중도가 높아질 시가 언제냐면 그 고전시가 네 줄이잖아. 그러니까 황진이가 썼대. 네이스 방송 바로 그날 수업 듣지. 야, 오늘 수업 때 황진이 한다. 오케이, 선생님 어디까지 얘기 가능해요? 그날은 첫사랑 얘기도 한번 물어본다는 그런 감성. 왜냐면 이게 신앤무라고 신앤무라 그 자연 친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시냇물, 약간 이런 시냇물을 뭐 뭘로 비유하고 이런 게 이 국어가 또 미치거든. 문학 쪽이 그래서 그걸 약간 해독하는 그런 거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모의고사 보면 고전시가만 틀려. 이게 여러분들 한계죠. 고전시가 수업시간들 괜찮았거든? 근데 시험 보면 문학이 비가 내려. 그게 진짜 좀 안 좋은 징조다. 문학 시간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는 영어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16강 맞춰봤다. 여긴 좀 빠르게 갈게요. 과학 vs 영어. 아, 이거는 여기서 이 선포를 할줄 몰랐는데 제가 올해 무사히 졸업하잖아? 내년 이과 도전합니다. 이과 도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로 가겠습니다. 영어로. 자, 독서하고 수학.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책 읽는 거 싫어했는데 수학도 싫어. 아, 근데 수학 시간에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몇번 없어. 수학을 재밌게 가르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수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한문, 미술. 와, 나한텐 둘 다 극혐이거든? 와, 진짜 너무 듣기 싫다, 둘 다. 제가 여러분들 미래 갈 거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철학 vs 제2외국어.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철학 좋아해. 나는 여러분들 잡생각이 많은 편이어서 전 철학 좋아해요. 전 제2외국어 가겠습니다. 와, 제2외국어 vs 수학. Mathematics? 이게 당연히 미술이지. 안녕하세요. 리얼 어감영어 김인우입니다. 와, 제 주관적 피셜입니다, 여러분들. 미술 vs 수학. 난 미술 진짜 그림 못 그려. 저는 그림 못 그리기 때문에 막 다른 애들하고 계속 비교되고 진짜 못 그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술 저만큼 못하는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미술을 우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보자. 아, 역시나 수학이 미술이 구둥이네요. 아, 미술이 구둥이네. 역시나 수포자가 많은 이유를 이 여러분들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